아, 오늘 뭐 개발 뭐 관리론 하셔야 된가요? 지난번에 저기 금융까지는 다 끝냈나요? 투자 회사까지? 343이요? 거기 했으면은 다 했을 텐데요. 투자 회사법을. 아, 그래요? 여기 최천이하고 이천이는 지난번에 안 나와가지고 어디 앉는지도 모르겠네. 어? 로테이션이네. 둘 나오고 오늘 또 김천이하고 또안 나오고. 어? 지난주 왜안 나왔는 거예요? 뭐 졸업해가지고 뭐 전날 막 무리하게 달려가지고 그 후유증으로 안 나왔다며. 어? 그럼 저녁은 나와야 될거 아니야. 저녁은 왜안 나오는데? 어? 오늘 또 따로 떨어져 앉는 거 보니까는 야, 떨어져 열심히 하자 뭐 이런 취지야. 어? 자, 337페이지 가시면 자금 조달 방법 이렇게 되는데, 이제 부동산 투자 회사 제도. 아, 리츠에 대해서 정리하시는데, 물론 이제 이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에서는요, 지분금융도 있고 부채금융도 있다고 했을 때, 지분금융의 이제 대표적인 형태가 이제 리츠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나중에 이제 돌아오실 때또 정리하시면 되고. 자, 리츠라고 얘기했을 때요. 거기는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투자 자금을 모집해서 자금을 부동산에 투자하거나 또는 증권에 투자 또는 대출 등으로 운영해서 얻어진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분해주는 부동산 간접 투자 상품이다.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요거는 일반적으로 표현을 지분형 간접 투자 방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리츠를 결성하는 것은요. 요게 이제 릴 에스테이트 인베스먼트 트러스트라고 해가지고 원문상에 보면 이제 신탁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데 리츠를 결성하는 거는요. 신탁형으로도 결성이 가능하고, 조합형으로도 결성이 가능하고, 회사형으로도 결성이 가능한데, 우리나라는 이제 이 주식회사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투자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얘가 지분형 간접 투자 방식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얘는 부동산 개발 회사하고요. 뭐 금융기관의 역할도 같이 수행을 할수 있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부동산 시장하고요 자본 시장하고를 연결시켜주는 매개체 역할을 하는 게 이게 리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즉 자본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해서 그 자금을 이 부동산 시장에다가 투자 운영할 수 있도록 연결해주는 하나의 파이프라인 역할을 하는 게 리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령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제 그 S라는 이제 기업이 하나 있는데, 이번에 이제 그 자금 조달 면에서 좀 어려움이 있어갖고 자금을 조달해야 되는데 시중에서는 자금 조달하기가 좀 힘들어요. 근데 가지고 있는 거는 자기들의 건물은 하나 가지고 있어요. 근데 건물에 만약에 시가가 한 100억 정도가 되는데 이거를 완전히 매각하기는 좀 부담스럽고 또 건물에 대한 애착도 강하기 때문에 이 조건을 갖다가 매각 후 재임대 방식이라고 그래서요. 우리가 셀스 앤 리스백이라고 얘기를 해요. 실제로 시장에서도 쓰이고 있는 거예요. 100억짜리인데 시장에다가는 이걸 60억에 내놓는 거죠. 그리고 조건이 뭐냐면 자기네가 계속해서 이 건물을 임대해서 쓰는 조건으로. 그래서 시중가보단 좀 싸게 내놨겠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은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여기에다 투자를 하게 되면 일단 안정적인 뭐를 기대할 수 있냐면 임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죠. 얘네가 계속 쓰겠다는 얘기니까. 또 시세보다는 싸게 매입을 했으니까 나중에 되팔 때는 양도 차익도 기대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얘네 입장에서는 여기다 투자하고 싶으니까 여기에서 이제 가인가를 받아서 부동산 투자회사라는 게 하나 설립이 돼요. 그러면 얘네는 여기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자금이 얼마가 필요하겠어요? 60억이란 자금이 필요한데 부동산 투자에서는 그 60억의 자금 중에서 한 30% 정도는 일반 공모를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도록 돼 있어요. 그 조건이 충족이 돼야지만 정식으로 인가가 날 수 있어요. 그러면 한 18억에서 한 20억 정도를 시정에서 이제 조달을 해야 될 때 얘네는 그 자금을 이 주식시장에다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내다 파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을 발행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한 20억 정도가 되니까 액면가 만 원짜리 한 20만 주를 발행하겠죠. 그러면 이 부동산에 투자하고 싶은 투자자들은 20억이란 자금이 있어야만 투자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액면가 만 원짜리 주식을 발행했으니까 그 주식에 투자하게 되면 간접적으로 이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방식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 부동산 이 사업에 투자하게 한 자금을 어디를 통해서 자본시장을 통해서 이 자금을 조달해서 부동산 부분으로 이렇게 흘러들어가게 할 수 있는 파이프라인 역할하는 게 리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 있는 요 투자자들은 소액 투자자도 투자할 수 있어요 없어요? 투자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원래 예전에는 고가의 부동산들은 소수의 자산가만 투자할 수 있었는데 이렇게 주식으로 분할해서 거래할 수 있으면 소수의 투자자들도 투자 운영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투자 운영해서 발생한 수익을 나중에 누구에게 투자자에게 이렇게 배당해 주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 있고 이 사람들은 여기에다가 직접 투자하는 건 아니죠. 주시장을 통해서 간접 투자 운영을 하고 있다. 그러면 직접 투자를 하게 되면 나중에 자기가 필요해서 이 부동산을 매각해서 현금을 하려고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릴 텐데 이건 주식을 취득한 거니까 조금 더 유동성은 더 좋아진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운영하는 게 리츠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거기 보시면 리츠의 종류라고 그래서 투자 대상에 따른 분류 또 그다음에 환매 가부에 따른 분류 뭐 자금 모집에 따른 분류 기한의 한정 여부에 따른 분류 회사 실체 존재 여부에 따른 분류 다 있는데 그거 다 따로 정리하실 필요 없어요. 여기 나오는 이제 세 가지 유형에 대한 것만 이제 구별하시면 돼요. 그래서 뒤에 그 338페이지에 가면 리츠 도입의 효과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아, 거기 보시면 기업 구조조정 수단이다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IMF가 터지고 난 다음에요.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현금이 필요한데 이 현금은 가지고 있지는 못하고 뭐만 갖고 있었냐면 부동산 또는 채권만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렇게 고가의 부동산들이 쉽게 유동화가 될 수는 없었는데 이걸 만약에 투자회사에게 위탁을 하게 되면 투자회사는 무슨 형태를 빌려서 주식을 발행하는 형태로 쪼개서 분할해서 유동화시킬 수 있었기 때문에 훨씬 더 용이했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부동산 투자회사의 종류가 자기관리, 위탁관리, 기업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가 있는데 기업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가 제일 많이 운영이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기업의 구조조정 수단으로 우리가 활용을 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소액 투자자에게도 투자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얘기죠. 주식의 형태로 분할해서 거래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부동산 시장의 선진화 및 외자 유치의 확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옛날에는 이렇게 직접 거래하면요. 거래 내용이 불투명하죠. 자기들 간에 거래하니까 외부로 알려지는 것도 없고 근데 이렇게 하게 되면 거래가 어디를 통해서 이루어지겠어요? 그 모든 거래가 투명해지죠. 네, 그래서 외자를 유치하거나 뭐 이런 데도 유용하게 우리가 활용할 수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포트폴리오의 구성 용이 및 안정적인 수익률이라고 했을 때 리츠 회사가 추구하는 거는요 성장성보다는 안정성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에게 안정적인 배당을 해주는 데 목적이 있다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나와 있는 게 그 부동산 투자회사법이라고 나와 있는데 투자회사법은 별도로 별표를 하셔야 돼요. 이게 의의가 있고 우리나라에 보면은 이제 그 투자회사의 종류를 보면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라는 게 있고요.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가 있고 그 다음에 기업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가 있어요. 근데 요 중에 요 자기관리만 실체가 있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얘만 실체가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얘네는 자기들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에 대한 이 투자 운영을 갖다가 얘네는 직접 행하는 회사가 자기 관리고요. 위탁 관리하고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가 있으면 얘네는 명목 회사예요. 그러니까 서류상의 회사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실체가 없는 회사들이에요. 그래서 자산의 투자 운영을 갖다가 자기네가 직접 할 수는 없고요. 이 자산관리회사에게 위탁을 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자산관리회사라는 것은 이 위탁관리하고 기업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의 자산의 투자 운영을 대행해 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회사예요. 그 업무만 수행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게 자산관리회사라고 존재하고요. 얘네들은 서류상의 회사이기 때문에 자산을 투자 운영하기 전에 자기들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갖다가 자기들이 관리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자산 보관 기관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우리가 알아다니 이제 자산관리공사라고 있어요. 캠코라든가 아니면 주택도시보증공사들이 이 자산을 보관하고 있는 역할을 수행을 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얘네들이 만약에 부동산 개발 사업에 투자 운영하려고 그러면 그러면 이 부동산 투자 자문 회사에 자문을 거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요 투자 자문에서는 요 개발 사업에 관련돼 있는 자문 및 평가를 해 주는 회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요 투자 자문에서는요, 대부분 감정 평가 법인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감정평가사들이 해주는 역할은 부동산의 가치를 추계하는 데 국한되지 않고요. 개발사업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분석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그게 감정평가사들의 업무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이렇게 자문 및 평가를 해주는 것이지 얘네들이 이렇게 자산의 투자 운영을 직접 행하는 회사가 아닌 거예요. 그렇게 나오면 틀리는 거예요. 시험에 한번 나왔던 선례가 있어요. 그래서 유관 뭐 기관들은 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거기 그 투자회사법상에서 이제 그렇게 우리가 이제 구별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뒷장으로 넘어가시게 되면, 이제 체킹 해달라고 이제 말씀드린 것만 이제 체킹 하시면 되겠죠. 자, 일단 거기 340쪽에 상단에 가면, 디귿의 법인격이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 B에 가게 되면 부동산 투자회사는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법의 적용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왜 상법에 적용을 받냐면 얘가 주식회사니까 그러니까 상법에 적용을 받도록 돼 있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설립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요. 자기관리가 있고요. 위탁관리가 있고 기업구조조정이 있을 때 먼저 이 설립자본금이 있어요. 여기다가 적어드리는 거는 기억을 해야 돼요. 체킹해달라는 거 하고. 그래서 그 설립자본금에 대한 거는요, 거기 C에 보면은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는 5억이에요. 얘네는 3억이에요. 이것도 시험에서 인용한 적이 있어요.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의 설립자본금은 5억인데 3억이다. 이렇게 출제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C에 해당하는 부분을 체킹을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옆 페이지에 가시면 리을에, 중간에 가면 리을에 최저자본금이라고 있어요. 얘는 70억, 얘는 50억, 얘도 50억. 그래서 설립자본금하고요, 최저자본금은 이제 구별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난 부동산 투자회사의 최저자본금은 다음에 금액 이상이 된다고 해서 자기관리 70억, 나머지 애들은 50억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비읍에 가면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의 지점 설치 금지라고 돼 있죠. 예, 그거는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밑줄 치고. 얘네가 지문으로 잘 활용을 해요.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는 본점에 지점을 설치할 수 있으며 직원을 고용하거나 상근 임원을 둘 수 있다. 이러면 틀리겠죠. 예, 그래서 어떨 때는 맞는 지문, 어떨 때는 틀린 지문 이렇게도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기억하셔야 될 게 주식 공모 사항이 있어요. 그러니까 공개 모집하는 거죠. 일반 투자자로부터. 자, 주식 공모 사항을 보게 되면요. 342쪽에 맨 상단에 가시게 되면 자, 그럼 거기 보시게 되면은 그 B
2위의 부동산 투자 회사는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날부터 2년 이내 발행하는 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일반의 청약에 제공되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B에 대한 해당하는 내용을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100분의 30, 얘도 100분의 30. 근데 얘는 적용을 안 받아요. 얘는 3호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소수의 기간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할 수도 있어요. 요거 이렇게 해드린 거는 얘에게만 적용하는 특례 사항이에요. 특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얘한테만 적용되는 특례가 네 가지가 있어요. 네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한번 출제해서 활용을 한번 했었어요. 자, 이제 주식 공모에 대한 것이 100분의 30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니은에 가게 되면 342페이지 중 하단에 보면은 예, 박스 있고요. 박스 밑에 가면은 주식의 분산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 주식 분산은 뭐 얘기하냐면요. 1인당 주식 소유 한도 얘기해요. 자, 1인당 주식 소유 한도를 보게 되면은요. 자, 자기 관리하고 위탁 관리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얘 50%예요. 1인당 주식 소유 한도를 1인당 50%는 넘지 못한다는 거. 근데 얘는 이 적용을 안 받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얘에 대한 특례 사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343페이지에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는 주식 분산 조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랬을 때 그거 그냥 맞는 표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 그랬어요. 이게 개정이 돼서 그래요. 개정이. 요게 그 원래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게요. 지난주에 지지난주죠. 설명을 해 드렸는데 원래 주식 분산이 자기 관리가 30%고요. 위탁이 40%로 이렇게 개정이 됐었고요.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에서는 이 적용을 안 받았었어요. 그랬다가 얘가 2017년 1월 23일 날 개정을 했어요. 개정을 해서 얘 50%, 얘 50%, 얘도 50%. 이렇게 바뀌어버리게 된 거예요. 문장 표현상에서. 예. 그렇게 되니까 얘에 대한 특례 조항이 없어진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니까 바로 작년 10월 24일 날 다시 개정했어요. 개정해서 얘 그대로 50%, 얘 그대로 50%, 그다음에 얘는 적용받지 않는다라고 이걸 바꿔버린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지금은 얘네 둘만 50%고 얘는 적용을 안 받아요. 이게 법 조문에 가게 되면요. 이 사항이 이게 조문으로 안 나타나 있어요. 그냥 얘네들은 몇 조에 몇 호, 몇 조에 몇 항을 적용하지 않아야 한다 이렇게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제 그렇게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아 뒤로 넘어가셔서 344페이지 가시면 아 상단에 니은에 가게 되면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의 자산운용 전문 인력이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 보시면은 예, 자산운용 전문 인력에 여러분들이 포함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돼요. 거기 보면은 A항의 감정평가사 또는 공인중개사로서 해당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은 아, 여기 있는 자산운용 전문 인력에 등록할 수 있어요. 여기에. 근데 여기에 등록이 한번 됐던 그 선례가 있는 사람들은 부동산 이 개발업에 관한 전문 인력으로도 역시 또 등록이 가능해요. 근데 이건 전제 조건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가시게 되면 리을의 자산관리회사의 인가라고 되어 있어요. 자산관리회사의 자본금은 70억 이상이에요. 그리고 자산운용 전문 인력을 몇 사람 이상 확보하라고, 다섯 사람 이상 확보하라고 그랬는데, 그거는 외우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 있는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의 최저 자본금이 얼마예요? 70억이잖아요. 얘네 자산운용 전문 인력을 다섯 사람 이상 확보를 해야 돼요. 그 조건은 얘나 똑같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얘는 얘네들의 자산 투자 운영을 대행을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자본금은 70억 이상이어야 되고 자산운용 전문력을 몇 사람 이상 다섯 사람 이상이라는 거는 얘하고 똑같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걸 따로 외우려고 생각하지 말고 기억이 안 나면 얘들을 생각하시면 돼요. 얘들을. 그 다음에 그 밑에 가면 부동산 투자 이 자문회사의 등록이라고 돼 있어요. 얘네들은 자본금이 10억 원 이상이고요. 자산운용 전문력을 3사람 이상 확보를 해야 되는데 자산운용 전문력에 감평사들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감정평가 법인이니까 기본 요건은 다 충족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그 10억 원 이상이라는 거는요.
투자회사법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본금이 5억 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일 것 이렇게 해놨어요. 근데 시행령에 들어가게 되면 그게 10억 원 이상이라고 명시를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10억 이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비읍에 가면 처분 제한이 있어요. 자, 처분 제한 조건에 보게 되면요, 부동산 투자 회사는 부동산을 취득한 후에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는 부동산을 처분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이제 거기에 보면 주석이 달려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345페이지 맨 하단에 가면 거기 주석에 대한 설명이 돼 있죠. 국내에 있는 부동산 중에서 주택법에 따른 주택은 1년, 주택이 아닌 부동산도 몇 년? 1년.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처분 제한은 국내 부동산은 몇 년의 기간 이내에는 처분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1년 이내에. 그런데 이 국외 부동산이 있죠. 국외 부동산은 정관에서 정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국내 부동산은 1년의 범위 내에서는 처분할 수 없다라고 제한을 두는데, 국외 부동산은 정관에서 정하라는 얘기는 자율에 맡기겠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해외 부동산을 취득할 때는 우리 원화를 갖고 거래하는 게 아니겠죠. 달러나 엔화나 유로화로 거래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환차손이라는 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해외 부동산에도 처분 제한을 두면 안 된다는 얘기죠.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유의사에 맡기겠다 이런 얘기예요. 정관에서 정하라는 얘기는 그 얘기고요. 대신에 얘는 이 처분 제한 조건을 적용을 안 받아요. 기업 구조조정은. 얘는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해 줘야 되는 역할을 하는 애들인데, 처분 제한을 두게 되면 구조조정이 원활하게 진행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는 처분 제한 조항에서도 특례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가 뭐가 있냐면 자산 구성인 거예요. 아, 여기다 이거 하나는 추가해 주세요. 처분 제한을 할 때 나지 상태에서는 처분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뭐를 하고 난 후에, 개발 후에 처분을 하도록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얘들은 역시 이런 조항을 적용을 안 받는다는 거예요. 일반 부동산 투자에서는 토지를 나지 상태로 취득을 해서 다시 나지 상태로 팔 수는 없다고요. 나지 상태로 취득해서 나지 상태로 처분하면은 투기적인 요소가 강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뭐를 하고 난 후가 아니면, 개발을 한 후가 아니면은 처분이 불가능하도록 돼 있어요. 근데 얘는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해 준 역할을 하니까 그 조항을 안 받는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가 자산 구성이에요. 그래서 이제 거기 그 345페이지 가시면, 자, 중간에 시옷에 자산 구성이라고 돼 있죠. 두 개 검은색 박스 있으면 그 사이에 시옷이라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부동산 투자 회사는 최저 자본금 준비 기간이 끝난 후에는 매 분기 말 현재 총 자산의 100분의 80 이상을 부동산 관련 증권 및 현금으로 구성이 돼야 되고, 그중에 70% 이상은 부동산에 된다. 이런 조항이에요. 그러니까 80% 유지하고 그중에 70% 이상은 이건 이제 부동산이어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얘는 이 조항을 적용을 안 받아요. 기업구조조정은 얘네는 그냥 기업구조조정 관련 부동산 또는 부채 상환형 부동산으로만 70% 이상이 구성이 되기 때문에 이 조항을 적용을 안 받아요. 그래서 이거 네 가지가 특례예요. 네 가지가 기업구조조정만 적용되는 거. 그래서 이제 그 내용 정도 이제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시게 되면, 아, 하단으로 내려가면 지읒에 배당이라고 돼 있어요. 배당. 거기 보면 배당에 보면요, 부동산 투자 회사는 상법에 따른 해당 연도 이익 배당 한도의 100분의 90 이상을 주주에게 배당을 해야 되고요. 이 경우 상법에 따른 이익 준비금은 적립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요 조항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되는 게, 요게 한시적으로 올 연말까지는 100분의 50 이상만 배당할 수 있고요. 거기에 나와 있는 대로 이익 준비금도 내부에 유보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건 안 나와요. 내년 1월 1일이 되면 다시 원래 상태로 되돌아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는 그 표현이 명시가 안 돼 있어서 말씀을 해드리는 거예요. 이게 원래는요, 부동산 투자회사는 자금을 내부에 유보할 수 없도록 해놓은 거예요. 구조가. 벌어들인 이익이 있으면 100분의 90 이상은 투자자에게 배당을 해줘야 되고, 나머지 잉여 자금이 있더라도 자기들이 갖고 있지를 못하도록 해놓은 거죠. 근데 그렇게 되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새로운 개발 사업 등의 투자 운영하려고 하면 그때그때마다 자금을 다시 모집을 해야 돼요.
그럼 상대적으로 어떤 이제 의견에 대한 결정을 내릴 때 그 시기가 상당히 늦춰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해놨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끝으로 거기 보시면 얘네는 차입 및 사채 발행이 가능해요. 얘네는 그래서 자기 자본의 두 배 이상을 차입을 하거나 아니면 사채를 발행해서 자금 조달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주총의 특별 결의가 있으면 10배 범위까지도 자금을 차입하거나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시험상에서는 이것까지는 안 나오고요. 여기까지 물어보는 건 이제 선생들이 모의고사 낼 때 물어보는 거고 그냥 요 조건만 나와요. 부동산 투자에서는 자금을 차입하거나 사채를 발행할 수 없다 그러면 틀리겠죠. 이게 차입을 할 수 있다는 얘기는 레버리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얘기죠. 외부로부터 자금을 조달해서 투자 운용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정도는 기본적으로 정리가 되셔야 돼요. 이런 정도는. 자, 그 옆에 보면은 예제 있을 때요. 27회니까 재작년에 나온 거죠. 부동산 투자회사 법령상 부동산 투자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걸 물어봤을 때 부동산 투자회사는 자기 위탁 기업 구조정으로 구분할 수 있고요.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의 설립자본금은 3억 원 이상으로 한다 그랬으니까 얘가 틀렸겠죠. 자기관리는 5억 원 이상이잖아요. 설립자본금이. 그리고 이제 간평사 또는 중개사로서는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은 자산운용 전물리기 될 수 있고 위탁관리는 본점에 지점 설치할 수 없고 직원 고용하거나 상근 임원 둘 수 없고 그 다음에 기업구조정 부동산 투자에서의 최저 자본금은 50억 이상이 된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요 배열 안에서는 거의 기본 지문은 나와요. 그러니까 일단 요 정도는 내가 기본적으로 정리는 해두셔야 돼요. 특례사항까지. 그 정도 하시면 뭐 별로 무리 없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뭐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뒤로 가게 되면 이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고 돼 있는데 용어상에서 그냥 간단하게 별표는 하나 해두세요. 그러니까 얘는 말 제목대로요. 요 프로젝트에 기초한 자금을 융통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는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그 금융할 때 그 주택금융을 우리가 크게 구별하면은 주택소비금융이라는 게 있었고요. 주택개발금융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근데 요 주택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시장에 공급을 할 때는 토지 취득 단계가 있고요. 건설 단계가 있고 얘를 갖다가 이제 보유하는 이제 그런 단계가 있을 때 요 토지 취득에서부터 건설 단계에 이르는 것이 이게 주택 개발 금융에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요때 취득을 할 때 대부분 이제 시행사들이 토지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자기 지분 또는 일부를 차입을 해서 토지를 확보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시중은행을 통해서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을 해야 될 때 만약에 이 사업 자체가 괜찮다고 인식이 되면 시중은행에서는 별도의 담보를 요구하지 않고 요 토지만을 담보로 해서 자금을 지원을 해줘요. 그때 지원해 주는 게 그게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업 자체의 사업성이 괜찮으면 별도의 담보를 요구하지 않고도 자금을 지원해 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 프로젝트 금융이라는 것은 이 프로젝트 자체에서 발생하는 수익성이 있죠. 네, 수익성의 기초에서 자금을 융통할 수 있는 기법이에요. 그러니까 사업주에 대한 신용이라든가 물적 담보가 필요하지 않는 그런 금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거기 의에 보시면 당해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현금 흐름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자금 조달의 기초를 프로젝트를 추진하려는 사업주의 신용이나 물적 담보의 가치에 두진 않고 프로젝트 자체의 수익성에 두는 금융기법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만약에 부동산을 담보로 요구를 한다든가 사업주의 신용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틀리겠죠. 그렇죠. 여기 있는 이제 요 프로젝트 금융도요. 이 사회 간접 자본시설에 대한 프로젝트가 있고 부동산 개발 사업에 관련돼 있는 이제 프로젝트 사업이라는 것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거는 뒤에서 개발해서 하는
뭐 BTO라든가 이런 뭐 BOT라든가 이제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운영하는 거고, 이 개발에 관련된 이제 FF는 개발 사업 자체에서 나오는 수익성의 기초에서 우리가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미래의 현금 흐름 있죠. 여기에 기초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거는 사업주의 신용이라든가 물적 담보를 필요하지 않고 여기에 기초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자, 만약에 우리나라에 K라는 기업이 있어요. 근데 얘네가 현재 법정 관리 중이에요. 그러면 얘네가 추진하려고 하는 어떤 이제 부동산 개발 사업이 있어요. 이 개발 사업이 뭐냐면, 만약 예를 들어서 천안 논산 간 이 고속도로를 설치하는 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한데, 얘가 법정 관리 중이니까는 이거를 시중은행이라든가 주거래은행에서는 자금 조달이 어려울 거 아니에요. 신이 떨어지니까. 그럼 얘네는 그렇다고 해서 이 프로젝트를 갖다가 그냥 방치할 수는 없고, 나름대로 수익성이 괜찮다고 보니까 이 개발 사업에 관련되어 있는 별도의 회사를 세우는 거예요. 프로젝트 회사를. 그럼 이 회사는 모기업하고는 어떻게 돼요? 전혀 성격이 다른 독립된 회사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얘네는 이 고속도로를 건설하기 위해서 자금이 만약에 한 천억 정도가 소요가 된다 그러면, 이 도로가 깔리게 되면 이 도로에 대한 이 소유권을 갖다가 정부나 지자체에게 넘겨주는 조건으로 시설관리 운영권을 따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뭐를 설치하면, 톨게이트 설치해가지고 여기 사용료를 가지고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는데, 이게 사전에 경제성 분석을 해본 결과 수익성이 괜찮다고 판단이 된 거예요. 그 요거 운영만 하면 뭐가 나오는 거예요? 수익이. 그럼 그 수익성에 기초해서 이걸 운영해서 나오는 요 수익성을 담보로 해서 누구들에게? 투자자들에게 이렇게 자금을 모집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지금 천억이라는 자금을 투자자로부터 빌린 거랑 똑같겠죠. 근데 이 천억이라는 돈은 이 프로젝트 회사의 계정에만 기록이 되지 여기 있는 모기업에는 기록이 된다 안 된다? 안 되겠죠. 그러면은 모기업에는 부채 비율도 변화가 없고 주가에도 아무런 영향을 안 줄 거 아니에요. 그럼 얘네는 독자적으로 다른 사업을 추진할 때 이 사업하고는 영향을 없겠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모기업하고는 분리되어 있다 그래서 이게 절연 효과라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요 투자자가 있을 때 여기에는 요 시중은행이 있죠. 예, 시중은행은 얘네가 지금 신용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얘네한테 융자를 해줄 수가 없는데 요 별도의 프로젝트는 사업성이 괜찮단 말이죠. 그죠? 그러면 얘는 요렇게 투자자 형태로 들어갈 수 있어요. 융자를 해주는 개념이 아니라 이렇게 들어가는 걸 조인트 벤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얘네도 어디다 투자하는 거예요? 지분에다가. 그래서 얘도 지분 금융의 일종이다. 그냥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투자 운영에서 발생한 수익을 가지고 배당해 주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고, 근데 이제 여기서 보게 되면 얘네가 이제 투자를 들어가게 되면 투자비를 회수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투자비 회수는 뭐를 가지고 회수가 가능하겠어요? 이거를 가지고. 현금 흐름을 가지고 들어간 돈을 얘가 회수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 프로젝트 회사에다가 자금 관리를 맡기면 자기들의 입장에서는 그 흐름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사업을 운영해서 발생하는 요 현금 흐름에 대해서는 별도의 결제 위탁 계정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에스크로 어카운트라고 그래요. 그래서 요거를 통해서 계정을 통해서만 자금 관리가 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기초해서 자기들이 들어간 투자비에 대한 것을 회수가 가능할 테니까. 그래서 프로젝트 금융했을 때 자금 관리를 건설회사나 시공회사가 관리한다면 틀려요. 어디를 통해서 관리할 수 있다고요? 결제 위탁 계정을 통해서 관리할 수 있다. 뭐 그런 정도. 그래서 거기 보시면요. 이게 이제 구성에 있어서 자 의의가 있고 이제 특징이 들어가 있고요. 옆 페이지에 가시게 되면 이 349쪽에 가면 맨 위에 가면 동그라미 3번이 있고요. 그 밑으로 가게 되면 동그라미 6번에 철저한 자금 관리라고 돼 있죠. 6번에 가면
거기 가면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현금 수입이 유일한 담보 대상이니까 철저한 자금 관리를 지속적으로 필요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프로젝트의 건설 및 운영 등 전 과정을 통한 프로젝트의 현금 흐름이 채권의 상환 제한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를 뭐를 설치해가지고 거기 보면 결제 수탁 계정이라고 돼 있죠. 이 결제 위탁 계정을 설치를 하고 여기를 통해서 우리가 현금 자금 흐름을 갖다가 관리하도록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리고 왼쪽으로 가면요, 비소구금융 또는 제한적 소금이라는 건 뭐냐면 이 사업을 추진하다가 이 사업이 잘 되면 관계가 없는데 사업이 잘못되거나 혹시 부도가 나게 되더라도 청산에 대한 거는 이 프로젝트 회사의 자체 자산에 대해서만 청산이 이루어지지 모기업으로는 청구를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비소구금융이라고 그러는데 거기 보면 혹은 제한적 소금이라고 돼 있죠. 예, 제한적 소금이라는 건 뭐냐면 이런 식으로 만약에 도로 건설을 하게 되면요, 사전에 경제성 분석을 해요. 수익이 어느 정도 나올 거라고. 근데 그 수익이 만약에 예상했던 수익에 미치질 못하게 되면 최소 운영 수입 보장 조건이라는 게 있어요. MRG라고 해서 이제 양해 각서를 체결을 해요. 그래서 이거 만약에 대전시에서 이 도로가 필요해서 충남이라고 있군요. 만약 충청남도에서 이 도로가 필요해서 했다 그러면 충청남도가 지급 보장을 해주는 거예요. 일정한 수준의 수입이 미달하지 못하게 되면 누가 충청남도에서 부족한 수입을 대신 메꿔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제한적 소금이라는 성격도 있어요. 이게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있는 그런 경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부의금융이라는 건 조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요. 그 부자가 장부 부자예요. 그래서 여기서 천억이라는 자금을 조달했더라도 여기 있는 프로젝트 회사의 대차 제대표상에서만 부채로 기록이 되지 모기업에는 기록이 된다 안 된다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부의금융 효과라는 게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사실상은 이제 지금 설명해 드린 거는 간단하게 설명해 드린 거지만 이거 과정이 되게 복잡해요.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는 게. 그래서 일단은 뭐 이런 기본적인 성격하고 구조 정도를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고 뒤로 넘어가시게 되면 350페이지에 상단에 예제가 하나 있어요. 거기 보시면 프로젝트 금융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이렇게 물어봤을 때 거기 3번 지문에 가면 이렇게 돼 있죠. 프로젝트 금융의 자금은 건설회사 또는 시공회사가 자체 계좌를 통해서 직접 관리한다 하니까 틀렸겠죠. 그러니까 이 프로젝트 금융에 대한 자금 관리는 아까 얘기한 대로 에스크로 어카운트를 설치하고 거기를 통해서만 관리하도록 돼 있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자기가 투자한 돈을 갖다가 회수하기 위해서는 오로지 현금 흐름에 기초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현금 흐름에 대해서는 철저한 통제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계정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옆에 그 351페이지에 가시면 거기 중간 박스에 조인트 벤처라고 돼 있죠. 예, 조금 아까 설명한 거예요. 간단하게. 걔도 지문금융의 일종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가면 한국주택금융공사라고 돼 있어요. 351페이지에. 근데 이거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대한 거는요. 지금 뭐 그냥 간략하게. 아, 이 주택금융공사는요, 2004년도 3월 달에 설립을 한 금융공기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때 이제 주택금융공사법이 제정이 되고요. 얘네가 설립을 했는데, 얘네가 설립이 된 이후서부터 그 이전에는 우리가 이 주택융자를 받으려고 그러면 단기로밖에는 자금조달이 어려웠는데, 얘네가 설립이 되면서 이제 장기, 주택자금, 대출이 가능해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얘네가 설립하고 난 다음에 운영한 게 모기지로는 운영을 한 거예요. 지금의 보금자리론 있죠. 네, 보금자리론 운영을 해서 만기가 몇 년 이상 10년 이상의 대출 상품을 이때부터 팔기 시작한 거예요. 주택금융공사가 설립되기 이전에는 우리나라에서는 장기 주택자금 대출 제도가 없었어요. 이거 이전에 장기로 한 10년 정도 대출을 해주는 게 가능했던 데는 뭐밖에 없었냐면 그때 당시에 국민주택기금이 있죠. 예, 이거는 부부합산 연소득이 3천만 원 이하인 사람에 한해서만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대출 신청이 곤란한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단기밖에 없었고 얘네가 설립이 되면서 장기 주택자금 대출 제도가 이제 시작이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뒤로 넘어가시게 되면은요, 주요 업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거기 보면 채권을 유동화하거나 채권을 보유하거나 주택 저당 증권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지급 보증, 신용 보증, 주택 담보 연금 보증 이렇게 돼 있을 때 얘네들이 하는 역할은요, 직접 대출해 주는 역할은 못 해요. 대출 업무는 수행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보금자리론도 시중은행을 통해서 위탁 판매를 하고 있는 거고요. 주택연금에 대한 것도 얘네가 직접 지급하는 건 아니고 주택연금에 대한 지급보증만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주요 업무가 되고요. 그 밑에 가면 352페이지 중간에 가면 4번에 모기지론 공급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 그리고 이제 거기 3번에 보면 채권 유동화 업무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거기 3번에. 그거 지난번에 우리가 주택 저당 증권 할 때 한번 적어 드렸었죠. 기억하시나요? 아, 주택금융공사는요, 자기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 저당 채권을 기초로 해서 주택 저당 증권을 발행할 수 있고요. 얘를 담보로 해서 주택 저당 채권 담보부 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차이는 이제 자기 신탁의 설정 여부인데 이게 이제 법령상에서는 두 가지 형태로 발행이 가능해요. 발행이 가능한데 우리나라에서 실제 발행하고 있는 거는 얘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이거는 실제 구조가 이 구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했던 CMO 있죠. 여러 개의 계층으로 된 거는 이거 하나밖에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법령에 의해 가지고는 이제 다 발행할 수 있는데 실제로 발행하는 건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도 나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발행되고 있는 주택저당증권은 대부분 CMO로 운영이 되고 있다는 맞는 표현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그리고 여기 있는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요 주택 요 저당 채권 있죠. 요거는 일반 회사채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 주택 저당 채권이라는 거는 은행에서 만약에 융자를 해 주게 되면 주택에다 저당권을 설정하겠죠. 그러면 그 저당권에 대한 소유권을 누가 갖고 있겠어요? 은행이 가질 거 아니에요. 그 은행은 그 소유권에 기초해서 원리금을 수취할 수 있는 권리가 있죠. 만약에 차입자가 채무 불행하면은 그 물건을 경매로 넘길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관한 권리를 담고 있는 게 그게 주택저당 채권이라는 거예요. 일반 기업에서 발행하는 회사채라는 성격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구별을 하시면 될 거예요. 아, 그리고 얘네가 이제 취급하는 상품에 보면은 대표적인 게 이제 보금자리론.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주택연금이 있어요. 이게 지난번에 얘기했던 일반 이제 모기지론이고 얘가 역모기지, 리버스 모기지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가입 대상은 여기는 민법상 성년이면 다 돼요. 신청이. 근데 여기는 연령이 몇 세 이상? 60세 이상, 60세 이상. 자, 거기 보면 모기지론 공급에 보면 양가로 1번에 신청 대상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대출 신청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여기 신청하면 민법상 성년이면은 신청이 가능한 거예요. 여기는 소유자라든가 배우자 있죠. 둘 중에 한 사람이 60세 이상이면 신청이 가능한 거예요. 이게 신청 대상에서. 그럼 기본적인 거를 우리가 얘기하게 되면 여기서 대출을 받으면요. 금리가 기본적으로 여기는 고정금리 적용하고요. 여기는 변동금리 적용해요. 그 다음에 여기 보금자리론 대출 받으면 조기 상환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이거 보금자리론 대출 받으면 조기 상환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예? 아니, 가능하겠죠. 얘는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주택연금. 이거는. 얘도 가능해요. 그럼 조기 상환에 따른 뭐를 물어야 돼요?
수수료. 얘는 수수료 부담하는데 얘는 수수료 부담이 없어요. 이게 시험에 나온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기초로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이게 뭐 최소 뭐 돈 대출 받고 이런 거는 뭐 지금 참고하셔도 되겠고요. 그래서 뭐 그런 정도 보시면 되겠고, 여기 주택연금에 대한 거는 개정될 소지는 있어요. 개정될 소지가 있다는 게 뭐냐면요. 353페이지에 가시면 그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에 보면 대상주택 요건이 있잖아요. 요건이 시가가 얼마 이하여야 되냐면 9억 원 이하여야 돼요. 근데 이제 이게 무슨 문제가 되냐면 왜 강남에 보게 되면 그 주택 가격이 상당히 비싸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중에서는 일부는 이 투기를 해서 그 주택을 소유한 게 아니라 예전에 왜 한 30~40년 전에 그 H건설에서 강남의 압으로 시작되는 동네에다가 아파트 분양했을 때, 그때 뭐 분양가 다 해봐요 한 2천 3천 이 정도밖에 안 됐을 텐데 그때 분양이 안 됐다고요. 분양이 안 돼가지고 그 H기업에서 계열사 임원이고 뭐 다 동원해가지고 강매했다고요. 그냥 팔아오라고. 그래가지고 아는 지인이고 뭐 친척이고 다 동원해서 하나만 팔아줘 뭐 이렇게 해갖고 어쨌든 간에 어찌어찌해서 그게 분양이 다 끝난 거예요. 어쨌든 간에 샀으니까 입주했을 거 아니에요. 입주했는데 거기서 살다가 보니까 갑자기 주변이 어수선해지더니 가격이 막 10억이 됐다 20억이 됐다 올라간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고 난 다음에 정년퇴직을 한 상태에서는 그 양반들이 그 아파트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생활비에 대한 소득은 없고 집만 있는데, 그렇다고 그 집을 담보로 해서 대출받으면 살 수 있지 않냐 이런 얘기인데, 소득이 없는 사람이 원리금 상환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럼 또 대출에 대출을 또 받아야 되는 문제가 발생할 거고, 그게 여의치 않게 되면 잘못하면은 집 팔고 이사해야 되는 문제도 발생하고 복잡하잖아요. 자, 그런 식으로 이제 좋게 생각하면 그런 식으로 해서 9억 원을 넘는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도 연금 신청이 가능하도록 해관 추진은 하고 있어요. 저게 그러니까 바뀔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얘기 들으면은 납득이 안 가죠. 그러니까 그게 지금 눈치 보다가 이제 어느 정도가 됐을 때 9억 원이 넘는 주택이 있는 사람이 뭐가 쉬워서 이렇게 나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원래 그렇게 가는 거죠.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우리 저기 시장에 가면 1억 5천짜리 자가 소유자 있어요. 그죠? 근데 보증금 한 20억 있죠. 20억에 월세 한 5천 주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이 사람은 세입자예요. 그렇잖아요. 이 집의 거실 면적이 이 집 전체 면적하고 비슷할 거예요. 그렇지만 외부로 보면은 이 사람은 세입자의 지위가, 이 사람 보고 자가주택 소유자고.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불합리한 면이 있어도 나중에 개선이 되겠죠 뭐. 그래서 어쨌든 뭐 그런 정도 기억을 해두시면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그 354페이지에 가면 주택연금의 그 지급 방식이 있어요. 종신 방식이 있는데요. 종신 지급이 있고 종신 혼합이 있어요. 그러니까 종신 지급은 뭐냐면요, 사망할 때까지 매월 일정액을 연금 형태로 대출 받는 방식이 있고요. 종신 혼합은 뭐냐면 처음에는 종신 지급 방식으로 채택을 했는데 결혼 안 하겠다고 버팅겼던 막내가 내년 초에 결혼하겠다는 거예요. 그 목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지급 방식을 바꿔가지고 종신 혼합으로 넘어가면서 50% 정도는 일시불로 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얘네는 지급 방식의 변경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필요하면. 그리고 확정 기간 방식은 뭐냐면요, 기간을 정해놓는 거예요. 자, 원래는 종신형인데 기간을 정해놓게 되면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규모가 커지겠죠. 그렇죠? 네, 근데 확정 기간 방식도 기간이 있어요. 10년, 15년, 20년 이렇게 기간이 설정돼 있는데 그거는 부부 간의 연소자의 나이를 보고 기간을 정해줘요. 왜냐하면 주택연금을 지급하게 되면 원래 가입자가 사망하면은 배우자가 계속해서 그 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배우 확정기간 방식을 채택했을 때 배우자의 나이가 얼마냐도 중요하죠. 나이가 젊은데 너무 기간을 짧게 가지고 하면 한꺼번에 많이 받아가고 그 양반은 나중에 나이 먹어갈수록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적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관계를 보기 위해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월 지급금 지급 유형이라고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액형 전후 후박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앞에서 많이 받고 뒤에서 적게 받고 뭐 이런 방식이 있는데 요거는 지금은 거의 잘 활용은 잘 안 해요. 참고 정도 해 주셔도 돼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355쪽에 맨 하단에 가면 주택연금을 받아서 대출금 상환하는 게 있어요.
상환할 때 보면은 이용자가 사망 후에 주택 처분 가격으로 일시 상환하는데요. 혹시 만약에 모자란 게 있으면은 주택금융공사가 대납해 주는 거고요. 남는 거 있으면은 상속인에게 주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상속인에게는 아무런 부담이 돌아가질 않아요. 그게 시험에서 딱 한 번 나온 적이 있어요. 모자란 금액이 있으면 상속인에게 청구한다 그러면 틀려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나중에 얘가 청산이 들어가면은 이 주택 그 요 주택을 담보로 한 주택 있죠. 요거를 처분해서 이게 청산을 하는 건데 예외적으로 조세 채권이나 임금 채권 등을 갖다가 이걸 처분해도 회수가 안 되면 여기 있는 요 채무자가 갖고 있는 다른 재산에 대해서도 구상권 청구는 가능해요. 예외적으로. 그러니까 그렇게만 기억을 하셔도 될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정도 이제 정리하신 거고요. 그래서 그게 뒤에 가면은 예제 하나 나와 있어요. 주택금융공사에서 고령자의 노후생활 지원을 위해서 시행하고 있는 주택연금 제도에 관한 설명 중에서 틀린 거 이렇게 돼 있을 때 5번 지문에 가면 종신 지급 방식에서 가입자가 사망할 때까지 지급된 주택연금 대출 원리금이 담보주택 가격을 초과할 때는 초과 지급된 금액은 법정 상속인이 상환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틀린 거죠. 모자란 부분이 있으면 누가 보증서 줬냐면 주택금융공사가 지급 보증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택금융공사가 대신 대납해 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정도. 자,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시면 365쪽에 부동산 개발 및 관리론이라고 돼 있어요. 아, 여기는 이제 안에 구성 내용이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얘는 거의 출제 빈도가 없어요. 부동산 이용은. 개발에서 나오면은 두 문항, 많이 나오면은 네 문항. 여기 계산 문제가 하나 나올 수 있고요. 관리에서 나오면 하나, 마케팅에서 나오면 하나야, 이게. 그러니까 얘네가 그 많이 나올 때는 뭐 네 개, 여섯 개도 나올 수 있는데요. 적게 나오면은 뭐 한 세 문제 이렇게도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근래는 요 관리하고 마케팅도 번갈아 가면서 등장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 관리하고 마케팅은요, 내는 구조가 거의 제한적이에요. 이론으로 이렇게 정리가 된 바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마케팅은 마케팅 전략이 있어요. 마케팅 전략에서 거의 한 99%가 거기서 나와요. 그러니까 거기를 정리하면은 이제 한 문제 맞출 수 있는 거고. 관리도 이제 뭐 관리에 대한 분류 정도에 대한 것만 정리하셔도 무난하게 맞출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문제 나오는 건 다 맞춰줘야 돼요. 기본적으로. 그죠? 그러니까. 얘는 그냥 뭐 간단하게 용어 정도만 우리가 정리해도 무방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이용서부터 하시죠.